자, 오늘 리뷰할 작품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이죠. 전 세계 최초 라이센스 한국어 공연인 뮤지컬 하데스 타운입니다. 내년 2월 27일까지 LG 아트센터에서 공연될 예정으로 무려 폐막까지 반년이나 남았지만 궁금해서 서둘러서 다녀왔습니다. 저는 박강현, 최재림, 김선영, 김수아, 김수영 회차로 다녀왔고요.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볼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폐막까지 반년이나 남았거든요. 즉, 나중에 가서는 할인이 좀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보다는. 그럼 지금 왜 갔냐? 일단 연말까지는 큰 할인이 없을 것 같은데다가 궁금하기도 해서 서둘러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데스타운 연출가가 올해 초 신작이었죠? 그레이트 코멧 연출가거든요? 자, 일단 그레이트 코멧이 인생작이시거나 재밌게 보신 분, 그리고 회전 도신 분들 잠시 그 귀 막고 계세요. 귀 막았죠? 3초 드릴게요. 3, 2, 1. 이제 솔직한 심정 이야기할게요. 사실 이 극 예매를 정말 막판까지 망설인 이유는 그레이트 코멧 때문이었거든요. 아, 그레이트 코멧 느낌 나면 어떡하지? 계속 걱정 하다가 인생 뭐 있냐 뭐 하고 다녀온 거거든요. 자, 이제 그 귀 떼세요. 못 들으셨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레이트 코멧과는 아무래도 연출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은 비슷했지만 그래도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극 보면서 내내 든 생각이, 와, 줄거리 읽고 오기를 정말 잘했다. 안 그래도 이 작품이 거의 성수루라 내용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원래 성수루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직 공연은 안 봤지만 이 리뷰를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줄거리 읽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르페우스 신화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작품이 오르페우스 신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니까. 근데 스포당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뭐 크게 반전이 있는 스토리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스토리보다는 기타 요소들이 더 눈에 띄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뭐 스토리가 뭐 구린 건 아닌데요. 스토리는 뭐 솔직히 평타치고 이 스토리를 풀어내는 방식이 관람 포인트. 그러니 미리 스포당하고 간다 해서 그게 재미가 반감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극 보면서 계속 헤매는 것보다 줄거리 쫙 읽고 가서 이해하는 게 더 낫잖아요? 모르고 가면 뭐? 노래를 하는데 왜 봄이 옴? 뭐 이럴 수 있어요. 극 내내 물음표 100만 개 뛰고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르페우스 신화를 한번 알아볼까요?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와 결혼을 하지만 어느 날 에우리디케는 독사에 물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를 구출하기 위해 자신의 음악으로 지옥의 수문장인 케르베로스를 순하게 만들고 지옥에서 하데스를 만나 에우리디케를 풀어줄 것을 간청하며 자신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 음악을 듣기 위해 지옥의 모든 형벌이 멈추게 되고요. 복수의 여신들도 피눈물이 아닌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리고 페르세포네마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페르세포네의 간청에 하데스는 에우리디케를 풀어주지만 조건이 있었죠. 바로 지상에 나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잘 가다 오르페우스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에우리디케는 다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정말 얄궂게도 에우리디케의 한쪽 발은 지상, 한쪽 발은 지옥이었죠. 뮤지컬 하데스타운은 이 스토리를 충실히 잘 옮겨놨어요. 오르페우스 신화를 뮤지컬 하데스타운으로 잘 옮겨놓음. 일단 이 신화를 단순히 신화 이야기로만 읽는 게 아니라 미국의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잘 연관시켜 연출을 했더라고요. 지옥을 관리하는 하데스는 하데스타운 공장 사장, 그리고 지옥에서 형벌받는 사람은 하데스타운 노동자들.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뮤지컬 하데스타운은 탄생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스토리는 재미없었음. 그냥 뭐랄까 잘 만든 스토리이긴 했지만
너무 평탄한 스토리라고 해야 하나? 30분이면 끝날 스토리를 2시간으로 늘린 느낌? 그래서 다소 지루함이 있기도 했어요. 그냥 그 신화를 그냥 뮤지컬로 옮겨놓은 느낌?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엔딩쯤에 가서야 저는 좀 좋더라고요. 하데스가 조건 내걸 때 있잖아요. 오르페우스는 앞서가고 에우리디케는 뒤를 따라가고 이 조건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설정 되게 흥미진진해 하거든요. 뭐 공포 이야기 같은 거 보면 뭐 게임 같은 거 보면 이런 건 하지 말아라 그런 조건 걸린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런 거요. 근데 막판에 오르페우스가 뒤돌아보잖아요. 저는 처음에 조명이 확 환해지길래 미션 성공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르페우스가 뒤돌아보고 에우리디케한테 오고 있었구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지옥문은 슉 닫히고요. 그때 오르페우스 겁나 패고 싶었음. 근데 오페십은 사실 여기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초반에도 그랬음. 에우리디케가 지상을 떠나기 전에 오르페우스를 계속 부르잖아요. 근데 오르페우스는 쳐다도 안 보고 노래 만들기에만 집중해요. 겁나 오페십. 아, 초반에 헤르미스가 오르페우스한테 에우리디케가 마음에 들면 말 한번 걸어보라고 대신 급발진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서 하는 말이 초면인데 결혼해줄래? 이거였음. 오페십. 근데 이 오페십을 박강현 배우님 있잖아요. 박강현 오르페우스가 겁나게 잘 표현하심. 넘버 소화할 때 뭐 제외하고 극 대부분에 허리를 약 10도 정도 기울이고 있으시거든요. 뭔가 찐따미를 잘 표현하심. 그 와중에 가성도 잘 소화하심. 넘버 소화가 진짜 대박이었음. 거기다가 연기도 진짜 잘하시니까 거의 박강현 배우님 인생 캐릭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음. 그리고 하데스 1막 초반 내내 그 개포 씻는 모습 있잖아요. 그냥 위에서 신문만 읽고 있길래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 바락이었음. 참고로 이날 김우영 하데스로 봤는데 무슨 목소리가 3D인 줄 알았음. 보면서 뜬금포로 아이다 보고 싶었음. 빨리 내놔 아이다 유보전. 헤르메스의 경우는 그게 해설자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그게 난입하는 캐릭터로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가 같았음. 그리고 제림 헤르메스 은갈치 옷 되게 잘 어울렸음. 어찌 최재림 배우님은 볼 때마다 키가 1cm씩 잘하는 느낌이. 노래도 겁나 시원함. 그리고 이 극은 되게 재밌는 게 보통 뮤지컬 1막들은 넘버로 끝을 맺는데 하데스타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페르세포네가 뒤돌아보면서 우리 술 한잔 하러 갈까 하면서 끝나는데 뭔가 겁나 색다르면서 그 색다름에서 희열을 느낀. 아무래도 기존 뮤지컬에 물려있는 과정에서 이런 걸 보니까 그랬던 것 같네요. 그리고 연출. 하데스타운을 이야기하면서 연출을 뺄 수는 없죠. 이 작품 무대는 말만 엘즈 아트센터 무대지 되게 좁거든요. 6인조 밴드석 제외하면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정말 좁아요. 한 유니플렉스 일간 무대 정도만 한 것 같네요. 이 좁은 무대를 조명과 같이 정말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특히
3중 회전 무대를 정말 잘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 3중 회전 무대로 이 좁은 무대를 잘 커버하더라고요. 1막 후반부에 오르페우스가 지옥으로 향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회전 무대를 정말 잘 썼더라고요. 그리고 지옥에 도착해서 지옥문 딱 열릴 때 무대가 3개로 갈리면서 그 틈으로 조명 팍 들어올 때 진짜 레알 속으로 눈물 흘렸음.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서 희열 느끼신 분 계신가요? 저 완전 희열 느꼈잖아요. 그리고 웨이프미 때는 천장에서 5개의 조명 쭉 내려오고 그걸 막 앞으로 미는 연출이 있는데 되게 생동감 있는 연출이어서 너무 좋았고 난생 처음 보는 연출이라 신선함도 있었고요. 근데 보는 내내 좀 쫄았어요. 이러셨던 분들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르페우스가 조금만 뒤로 가면 뒤에는 조명에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거의 맞으면 바로 그 관객석으로 나자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쫄았고 근데 뭐 이거 다 계산해서 무대에 뭐 형광 테이핑 그런 거 했겠죠. 이 밖에도 전체적으로 무대 연출이 너무 좋았고요. 너무 신선했어요. 기타 대극장 뮤지컬과는 달리 확실히 개성이 있었어요. 근데 무대 자체는 그렇게 테크니컬한 무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적이라 약간의 심심함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버들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트럼펫이 정말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재즈풍의 넘버들도 많았고요. 저는 넘버 중에 웨이포미가 제일 좋았습니다. 극 내내 라라라라라 뭐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완전 중독됨. 그 끝나고 나와서도 계속 이 멜로디 머릿속에서 자동 리플레이 되더라고요. 넘버는 전체적으로 잘 뽑힌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호불호가 좀 심하게 갈릴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성수로가 호불호가 갈리는데 연출도 호불호가 좀 갈릴만해서 곱하기 2로 갈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LG아트센터 역시 LG아트센터 음향은 갈 때마다 너무너무너무 만족. 진짜 1층 1,2,3열이 무단차인 거 빼고 모든 게 만족스러운 대극장이에요. 근데 무슨 대극장이 포토존 한 개랑 뭐 캐스팅보드 그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 한 개가 끝임? 아니 그 캐스팅보드 2층 3층도 설치해주면 무슨 엄청난 비용이 듬? 진짜 지금 시즌에 온 사람들은 거의 노할인에 온 사람들인데 캐스팅보드 찍으려면 엄청난 줄 기다려야 하고 MD도 좀 구경하려고 하면 MD 부스가 좁아터져서 그냥 그 엄청난 구입줄 기다리다가 구경해야 하고 이러면 안 됨. 이건 좀 성의 문제임. 관계자 진짜 하데스행 급행열차 태우고 싶었음. 지금까지 뮤지컬 하데스타운 리뷰였고요. 호불호를 따져보자면 저는 호 쪽에 가까웠고요. 나중에 할인 좀 풀리면 한 번은 더 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할인율을 보면 진짜 정떨어지거든요. 그래도 한 번 이상은 보면 괜찮은 뮤지컬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나요.